사법장학협의 특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 의원님들은 우리 순서로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미 사법장학협의 특기를 지난번 제가 작년에 원장님 대표로 임기를 시작한 것처럼 처음부터 회의했었던 특위이고 그동안 특위위원장을 교육원장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미 이 법원이 사실상 이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서 장악된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엊그저께 영장 기각으로 나타난 사법장악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빚돈을 전달한 두 명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정작 그 빚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되었지만 조국 수석 동생은 특별히 예외였습니다. 담당 영장 판사, 영재권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원 지방법원장의 관계 이 역시 이 사법부 내의 우리법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또 그와 관련된 이념 편향성 논란 그리고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영장 심사 결과 등 한마디로 이 기각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결정이다. 조국 감싸기 기각결정이다 라고 읽혀집니다. 그 밖에 그동안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기각 사례들을 보면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 장악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부된 조국 전 수석의 압수수색은 영장들은 사실상 표면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중대 범죄에 있어서 사실상 최근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청와대 특별감찰 사건들, 김태우 감찰관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 전 민정수석이 영혼 탈곡이라는 별명까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한마디로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어왔는지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습니다. 끝내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는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두 번이나 기각되고 세 번째 겨우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되었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법 질서 전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 이 정권 법무비서관을 거쳐서 법제처장으로 가는 호주 출세는 물론 역시 같은 모임 출신의 판사는 법무비서관 행 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더니 결국 3개월 외부 장보 근무 후 법무비서관으로 갔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 가짜입니다. 사법장악입니다.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검찰장악에 불과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도 부족해서 민주연구원이 직접 나서서 공개 협박장을 돌리고 대법원장을 인민재판에 세웠습니다. 윤석열 총장으로 검찰 장악이 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되니 인사권, 감사권을 휘둘러서 힘으로 검찰 장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멈출 줄 모르는 사법 장악, 검찰 장악, 한마디로 헌정 질서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서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법 장악, 검찰 장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수호이고 검찰개혁도 역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일 것입니다.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이 정권이 매우 심각한 방해 세력입니다.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은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이념과 권력에 점령되다시피 한 사법부를 법질서 수호의 사법부로 반드시 되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검찰 장악의 야욕을 끊어내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정말 국민의 권리와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9일은 대한민국 사법부 7억 수체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국 동생 조모 씨는 검찰 수사 결과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대인 혐의,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비리에 연루된 종범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 도피를 지시하는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어도 의심의 여지 없이 발부되어야 할 사건이 모든 국민의 뜻밖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 씨는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강제 부인에 나서자 영장 심사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영장 심사 포기 중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지극히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2건의 실질 심사 포기건에 대해서 100%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법원이 그동안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과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까 하던 사건들도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런 과정에 비추어 보면 조 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있고 사안도 중요하고 증거인멸 교사까지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구속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조모 씨에게 돈을 전달한 종범들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금까지 조모 씨가 받은 2억 원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받은 사람들도 이미 다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 지금까지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그 다음에 종범들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발부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장 기각 사유에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도저히 쓸 수 없었던지 그 부분은 빠뜨리고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고만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독재 권력이 독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언론과 사법부를 장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법원장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김명수 춘천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이 정권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특정 파벌의 수장을 지냈던 사람을 대법관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할 때는 무언가 서로 간에 주고받으려 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임명하고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기각이 많아지자 검찰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특별한 경력을 가진 명재원 판사를 뒤늦게 영장 근무가 많다는 이유로 영장 전담 판사로
투입을 했습니다. 명재건 판사는 기존의 영장 발부 기준과는 달리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결국 권력자의 뜻에 맞는 영장 발부 기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가 독립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지 이것을 방패로 법원 구성원들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서 자의적으로 멋대로 재판하라고 둔 그런 제도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리고 특별한 이력을 가진 명재권 영장 담당 부장 판사 이 라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이나 근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우리 사법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이 과연 아직 법원은 살아있구나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영장을 재발부해야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자 신중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죽으면 몸 안에서 자기 몸 안에서 벌레가 가장 먼저 생깁니다.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도 흔들지만 내부에서 이렇게 독립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 정권에 야합하려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치욕스럽게도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외친 적폐청산을 호응하는 그런 불종적인 자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도 법원이 나서서 호응했고 또 부마 항쟁 기념일에 참석해서 이 정권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는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의 분노가 법원을 향하지 않도록 엄중함을 직시하고 사법부의 원래 위치로 돌아올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네, 박성동원입니다. 이 조국 일가에게 특혜 주는 것이 문재인의 검찰 개혁입니다. 장관 되는 것 자체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광화문에 국민들이 모여 항의 집회하는데도 지금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검찰청 앞 관제 시위,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에 맞춰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관제 시위 역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입니다. 조국 일가에게는 소환에 대한 특혜, 압수수색에서 특혜, 조사에서 특혜를 주다가 이번에는 구속영장에서도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비공개 소환조사 혜택은 정경심 교수가 지금 첫 번째 받고 있고 압수수색은 핸드폰 주거지가 여러 번 기각됐다가 겨우 발부됐습니다만 겨우 발부된 주거지 압수수색에서도 장관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서 살살하라고 그렇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세 차례 소환 조사 받았습니다만 아프다면서 마음대로 검찰청 들락거리고 조사 시간보다 조사하는 시간이 더 긴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주어지는 조국 일가에 대한 특혜 이 국민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에 대해 청와대 검찰 법원은 국민의 심판을 곧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처절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법장학지원재특위가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판사 출신이 곧바로 청와대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했었는데요.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이미 장악됐다는 것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영장 기각은 또 그리고 그동안 조국 사건과 관련된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상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공유하고 회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공개가